자,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자, 자꿀팁으로 첫 번째로 이제 베리시움 노드 이거를 우리들이 이제 꾹 눌러서 하잖아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일단 좀 패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멀리서 한 번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찬다 라고 하셨거든요. 과연 한 번만 누르면 정말 자동으로 차는지 보겠습니다. 오! 홀리 쉣! 이런 변함이 있었다고?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를 거리를 두고 이제 한 번만 클릭하면 알아서 찹니다. 그럼 우리 꾹 누를 필요 없게 됐어요. 야, 이런 편함이 있었어? 자, 이런 식으로 클리어가 되죠? 개꿀. 여태 뭐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주 동안 꾹 누르면서 검지가 아주 너덜너덜합니다. 이제부터는 손가락을 아끼도록 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설명드릴 꿀팁은 이제 제가 이전에 맵핑 영상에서 보시면 유령의 지배값 충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있죠. 이걸 써가지고 영향력 아이템을 마석화 가루 가는데 써라 그럼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템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채워 넣으려면 너무 왔다갔다 하고 피곤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거대한 갑충석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석화 가루를 고유 아이템을 넣었을 때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의 오브까지 써서 좀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면 이제 옵션이 위에 이렇게 붙으면 가루를 더 많이 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제가 거대한 갑충석을 넣고 돌아볼게요. 이제 보스를 잡을 때 조금 강인함이 올라가서 데미지가 좋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편하게 마석화 가루를 몇백만씩 모으기 아주 수월하죠. 자, 그리고 갑충석 가격도 하나의 거래소에서 1.5카 정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유 아이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도 조금은 더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많이 채우고 싶다 그럼 필터에 가려진 고유 아이템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유 아이템을 그냥 빽빽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다 주워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킹스마치 가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한테 가면 되죠. 자, 지금 고유 아이템을 넣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5만 이상씩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고정 속성 들어가서 13,000이나 주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오브를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짜게 주는 것도 있고 많이 주는 것도 있는데 고유 아이템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13,000 주는 것도 있고 특히나 무기 쪽이 조금 달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24,000 주네요. 장신구. 자, 그러면은 저는 상남자니까 고정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거 좀 빼가지고 돌려볼게요. 이게 타락만 해도 마석화 가루를 좀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자부심 나왔죠? 어떻게 될까? 7,000으로 늘어났죠? 아까 조금 더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 타락을 해서 넣으셔도 마석화 가루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0만 이상 쌓였네요. 자주 안 들리려면 장신구 쪽을 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벨트나 이거는 가짓수를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가루를 쌓을 수 있겠죠. 왜냐면 큼지막한 것만 넣으면 금방 끝나버리니까 이 벨트 장신구 쪽 많이 넣으시고요. 패치가 되면 아마 이제 좀 상향이 될 거예요. 킹스마치가 상향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많이 이제 자원을 보내지 마시고 최대한 아꼈다가 패치된 이후에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그냥 짤짤이 넣어주고만 있고요. 여러분들도 자원 많이 모으셔가지고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조악기도 버프가 된다고 하니 웬만하면 골드를 많이 모아놨다가 아이템도 그러면은 당연히 모아놔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기용 모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랩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랩업을 하는데 이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군단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반지를 이제 다면의 반지가 굉장히 쌉니다. 85랩 이상으로 해야 경험치 획득이 뜨는데 접도 속성 규모가 50%이기 때문에 경험치 획득이 4%까지 올라갑니다. 양쪽에 끼면 8%죠. 그래서 이걸 끼고 하시면 조금 더 랩업에 도움이 되니까 심심하시면 아니면 자본의 여유가 있으시면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에도 몇 번 올렸었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매 시즌 좀 많이 바뀌고 옛날 영상을 다시 찾아보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을 그냥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템이 팔려야만 넘어갈 수 있는데 당장에 뺄 순 없어요. 뭐 그런 경우에 거래소에 올릴 수가 있어요. 착용한 채로. 그러면은 이 아이템이 팔리고 나서 넘어갈 때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때 플레이하다가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편리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방패를 팔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옵션이 전부 다 1티어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거래소에 올려보도록 할 겁니다. 착용한 채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커뮤니티를 갑니다. 여기에 거래 게시판 있죠? 거래 게시판에서 챌린지 눌러주시고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아이템뿐만 아니라 내가 미러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근데 이걸 보통 이제 빼가지고 창고에 올리잖아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글쓰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결 표시 프라이스 뭐 전 한 200딥에 팔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제 됩니다. 그럼 제출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끼고 있는 소켓도 판매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아이템만 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검색을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30초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만 검색해도 나올 거거든요. 자, 지금 200딥에 올라온 거 보이세요? 자, 1분 전에 200딥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아이템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격 확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활용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바인뿐만 아니라 카오스도 되고 이제 뭐 미러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걸 올렸기 때문에 판매하고 나서 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밑에 E 보이시죠? 이 스펠링 E를 눌러주시고요. 제목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지워주신 다음에 제출하게 하면 이렇게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거래소에서 없어져요.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한 번씩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자꿀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